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탈시설 장애인들의 건강한 영양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을 포함해 지역별 서비스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복지부는 탈시설 재가장애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와 영양관리 지도 등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기존 9개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서비스 시행 지역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저소득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지원해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사회생활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도입하고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교육과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정될 경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발달장애 전문 박람회 제2회 오티즘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발달장애 전문 박람회 제2회 오티즘 엑스포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발달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발달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꿈을 그리다 함께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서플러스 글로벌과 함께 웃는 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오티즘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함께 웃는 재단,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부대 행사인 오티즘 스쿨에서는 자폐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정신의학과 김영신 교수를 비롯해 자폐인 옹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해외 연사들의 특별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대한 정책 발표와 함께 최신 연구 동향 발표가 이어지며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색 종목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인 슐런인데요.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슐런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제2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슐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슐런은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안전해서 시각장애인의 생활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슐런은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슐런이 많은 발전을 하길 바라고요. 횟수가 갈수록 더욱더 발전된 슐런 대회가
개최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의 권익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생활체육대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관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각 지역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그 행동에 이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함께 한다는 데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서 이렇게 이런 대회만 있으면 이렇게 항상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즐기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개인부, 단체부, 저시력부, 전맹부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집중해서 퍽을 날리고 그 퍽 관문 안에 퍽이 들어갔을 때 뭘 해냈다는 그 만족감.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멈추게 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선수들은 대기실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선수들에게 순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며 기뻐하는 선수들, 이 대회가 시각장애인 생활체육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통일학교가 문을 열고 미래를 함께 꿈꾸고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의정부에서는 사단법인 평화와 함께와 경기북부하나센터 공동주관으로 복음, 평화, 통일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통일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 30여 명의 시민들이 통일학교 첫 강의에 참가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꿈을 이룬다 말했듯이 이번에 저희들이 복음과 평화 통일 학교를 준비한 것은 통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귀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통일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학교는 1년 2학기제 학기별 10주 코스로 한국의 시대적 사명인 통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요, 전생의 선진국입니다, 지금. 근데 선진국의 기술, 문화, 교육, 경제, 다 기술, 선진인데, 단 하나만 후진국이에요. 통일, 분단. 이거 빨리 극복해야 온전한 선진국 됩니다. 이 선진국에 북도 포함하고 남도 포함하고, 그런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첫 강의는 지구상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의 현실을 동독, 서독의 통일과 비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사가 전해주는 동서독의 생생한 하나됨의 현장 이야기에 숙연해집니다.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육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헌혈 수급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원도에서는 헌혈기관이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가고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낮아진 강원도 내 혈액 수급량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난 5년간 강원도 헌혈 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급격히 떨어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강원 지역의 특성상 군인들의 단체 헌혈이 강원도 내에서 많은 헌혈량을 담당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체 행동이 제한되면서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15%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원혈액원에서는 가족과 고등학생 대상으로 단체 헌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헌혈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학교, 그다음에 군부대 헌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군부대의 헌혈 참여가 높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고요. 보통 2019년도 예를 들면 전체 목표량 대비 저희가 16만을 갖고 갔었는데 지금 대비하면 13만 정도로 한 2만 건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강원혈액원 직원들이 헌혈 실적을 조금 끌어올리고자 일반적으로 캠페인을 좀 했습니다. 이런 강원혈액원의 노력에 도내 혈액 수급량은 안정화되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줄어들던 혈액 수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이 의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 의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1일 횡성군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한 찾아가는 저소득층 검진 및 국가암검진이 횡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검진은 코로나19 이후 의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암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암검진을 비롯해 당뇨와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골밀도 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7월 무더위도 날릴 수 있는 도심 속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충남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노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아산시 생활문화동호회 달리는 동아리에 버스킹 공연이 열렸습니다. 아산문화재단 온마음생활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아산 시니어 우쿨렐레, 아산 실버 오카리나, 아산 팬플룻, 공연문화창작소 더 로터스, 소리향기, 반딧불, 레드브릭스, 가운타 승승장구 난타 동호회, 라온 텀브링돌 등의 체험 공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공연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풍물 공연으로 아산시 시민과 함께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달리는 동아리는 생활문화동호회의 버스킹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번 축제를 이어 7월 16일까지 아산시 1호선에서 매주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는 2022 포스코 비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금 지급과 함께 글로벌 탐방 기회도 제공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포스코 비전 장학생 모집에 나섭니다. 포스코 비전 장학은 인재 양성과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학생 가운데 우수 활동자에게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탐방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포스코 제철소가 소재한 포항과 광양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올해 전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소득 수준과 학업 성적을 고려해 대학 재학기간 최대 7학기까지 연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지난 2006년 포스코 비전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87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총 4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지원받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 먹을 통해 우리 한국화와 자연의 멋을 전하는 김기술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곡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절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산수에 자연의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우리 풍경을 사실적인 화풍으로 그려온 김기술 작가의 작품입니다. 곡성군에 위치한 갤러리 107에서는 한국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술 작가의 먹의 향기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의 풍경과 생활 모습을 정감 있게 담은 제주도, 지리산 뱀사골 등 작가가 전국 곳곳을 다니며 직접 스케치한 만큼 정취가 물씬 배어 있습니다. 곡성 도서관에 평생 학습 교육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거기 가서 붓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수묵담채와 한국화 선생이 와가지고 그 한국화를 그리기 시작했죠. 아, 우리 한국화는 먹과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먹이 향기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 주제를 삼았습니다. 먹의 느낌 하나로 간결하지만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따뜻한 색감을 더해 친근한 고향산의 풍경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작품 활동을 할 때는 뭐 다른 생각은 일체 하지도 않고 작품
하나하나 터치할 때마다 그 혼이 그 들어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과거에 지나온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고 그림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붓을 잡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대자연의 감정을 먹과 색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행복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작가는 관람객들과 함께 그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연이 화폭 속으로 들어와 진한 먹의 향기로 감동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대응을 기존의 중수본 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산밀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대본은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감염 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방과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 병상과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15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의 규모 확대에 나섭니다. 이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대상자들에게 과일과 채소, 육류 등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고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경남 거제시와 전북 김제시, 충북 괴산군 등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매월 4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늘리고 사용처도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와 지역 농식품 직매장에 더해 중소마트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열편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예술공연으로 다시금 일상회복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시민 모두가 코로나 후유증을 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년보다 더 뜨거운 여름 탓에 올해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더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더 힘들게 보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